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연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처음 이제 제가 하는 도전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든 감정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계속 연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 세아 같은 경우는 뭐이 상처, 어릴 적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뭐 공격적이고 또 거친 면도 있지만, 그 내면에 담긴 또 따뜻한 면,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나 그런 그 책임감도 있고, 또 동생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잘 표현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연기했습니다. 특별히 참고한 캐릭터는 없고요.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실존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듣고, 무엇보다 우리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관점, 그러니까 장애인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장애를 극복한다든지 어떤 동정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지점에서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되게 민망하고 창피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광수 씨나 뭐 이솜 씨의 연기를 보면서는 굉장히 감동도 받고 먹먹해지면서 또 웃음도 지울 수 있고, 예, 그런 감정입니다. 처음 이 작품으로 만나긴 했지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성향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맞고 해서,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 광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몰입을 이렇게 잘 하는 배우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저 놀랐고, 감탄했고, 미연 씨가, 미연 씨가 아니구나. 저기, 이솜 씨, 제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너무 연기들을 잘해서. 이솜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연기들을 아주 센스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의 연기를 아주 너무너무 잘해서 관객분들이 굉장히 몰입을 잘 하실 것 같아요.